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사주에서 인신사회가 있는 사람들, 인신사회가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도 배우자 자리에 인신사회가 있는 경우, 그리고 또 인신사회가 있는데 형충이 있는 경우, 이걸 가지고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팔자에서 이것만큼은 알자,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신사회는 역마살을 이야기합니다. 인신사회, 인신사회, 역마살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신사회가 사주원궁에서 배우자 자리에 있는 경우, 배우자 자리에 있는 경우, 근데 배우자 자리에 이글자가 있으면서 형충을 당할 때, 형과 충을 당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 왜 그러냐면 형충이 배우자 자리에 인신사회가 형충이 있으면 이혼하거나 사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은 아닌데, 누구에게나 저렇게 적용시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선명하게 여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배우자 자리에서 이것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겠죠. 배우자 자리에서 만약에 인이 있다. 배우자 자리에서 인이 있는 경우, 이게 배우자 자리죠. 그 다음에 배우자 자리에서 신이 있는 경우, 배우자 자리에서 사가 있는 경우, 배우자 자리에서 돼지해가 있는 경우,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일주라고 합니다. 일주에서 일치, 배우자 자리에 이렇게 인신사회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일단은 뭐냐, 역마살을 갖고 있죠. 배우자가 역마의 기운을 갖고 있다. 활동성 움직임이 있죠. 동서남북 움직이는 선이 있다. 그런데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만약에 형과 충이 있는 경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만약에 인 태어난 자리에 배우자 자리에 인이 있는데, 만약에 태어난 달에 신이다, 혹은 신이 있을 경우, 그러면 인신상충을 합니다. 충을 한다는 것이죠. 만약에 여기에 원숭이가 있는데, 신이 있는데 사가 있다. 태어난 게 4월이다. 그러면 사신형이라 그럽니다. 형 자체가. 형의 작용이 되죠. 형과 충의 기운 자체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만약에 예를 들면 뱀사자가, 배우자 자리에 뱀사자가 있는데, 태어난 달이나 태어난 시에서, 어쨌든 뭐 시에서 이렇게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예를 들면 돼지해가 있는 경우, 돼지해, 해시에 태어났다 해서 사회상충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충이죠, 충. 그 다음에 돼지해, 돼지 해에 태어난데 옆에 또다시 태어난 달에 사가 있어서 사신, 사의 상충을 하는 경우. 자, 배우자 자리에 인신사회가 있는데, 누구를 막론하고 태어나면서 이렇게 태어났는데 충과 형이 하는 경우, 충형이 하는 경우 무조건 배우자와 이별하거나 사별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건 분명히 좀 오류가 있다. 인신사회가 있다고 해서, 또 배우자 자리에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이 사별과 이혼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지 않고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것은 사주에 대한 또 오류, 맹점으로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것은, 더 정확한 것은, 이렇게 인신사회 배우자 자리에 충과 형이 있는 것은 다른 사주보다 배우자와의 갈등과 아픔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소지는 있다. 그런데 반전돼서 극복하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을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좀 피해가기가 어렵냐? 어떤 경우 피해가기가 어렵냐? 인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 인은 사유축,
사유축이라 그러면 뱀띠와 닭띠와 소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 이걸 잘 참고하시라. 혹시 개인이 본인이 주변의 식구가 사유축생이면서 사유축 뱀띠 닭띠 소띠이면서 배우자 자리에 인신사회 인신사회를 갖고 있을 때 충을 하거나 형을 할 때는 이런 경우는 정말 어려운 측면에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어려운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무라도 걸리는 게 인신사회가 있다고 해서 아무라도 걸리는 것이 아니라 사유축생에 한해서 그렇다는 거죠. 사유축생에 한해서 인신사회가 있으면은 거기에서 인신충이 있을 경우 그러한 배우자와의 문제에 큰 아픔을 겪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사, 아니 신, 신 태어난 일지에서 배우자 전에 원수의 신을 갖고 있는 사신형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충을 하고 있습니다. 인신상충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해묘미에 해당됩니다. 해묘미, 돼지띠, 토끼띠, 양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돼지띠, 토끼띠, 양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이 신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거의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정말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신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해묘미, 돼지띠, 토끼띠, 양띠에만 해당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회상충이 있을 때, 사회상충이 있을 때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신자지생, 원숭이띠, 쥐띠, 용띠, 원숭이띠, 쥐띠, 용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만 배우자 자리에 뱀사자가 있어서 사회상충이나 인신형이 있을 때, 형과 충이 있는 경우 그때는 배우자와의 사별이나 아니면 혹은 배우자와의 이혼 문제에서 반드시 좀 아픔을 겪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에서는 이 띠, 세 개 띠에만 해당이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돼지띠, 아니 돼지, 태어난 배우자 자리에 인신사에서 돼지 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오수생을 이야기합니다. 인오수, 호랑이띠, 말띠, 개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 이 사람만 이런 경우 사회상충이 있을 때 배우자에 대한 극한 상태를 직면할 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인신사회가 있다고 해서 배우자 자리에 형충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이 배우자와의 극한 것이 아니라 나머지는 아홉 개 띠들은 해당이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세 개 띠만 해당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공통분모가 뭐냐 이렇게 딱 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12신살에서 말하는 12신살에서 말하는 겁살을 이야기합니다. 겁살. 겁살. 여기에 사유축생의 겁살에 해당이 되는 것은 인이요. 해묘미의 겁살에 해당이 되는 것은 신이요. 신자진에 해당이 되는 겁살에 해당은 뱀사자요. 그 다음에 해묘미 인호순에 해당이 되는 것은 돼지해가 겁살에 해당이 되는 얘들이 이띠들에게 전부 다 뭘 이야기냐 겁살을 이야기합니다. 겁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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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살이 뭡니까? 겁살은 말 그대로 아픔과 고통의 그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겁탈당한다 혹은 깨진다 파괴된다 부부 문제에서 깨진다 혹은 큰 아픔을 겪는다. 수술, 상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 이때 겁살이 적용이 됩니다. 아무 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해당이 되는 경우에 이 정말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배우자 자리에 겁살을 안고 있는데 겁살을 갖고 있는데 배우자 자리에 근본적으로 좀 불안한 것을 갖고 있는데 충을 하고 있고 형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이 어떤 띠, 그 세 개 띠, 삼합 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만 해당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누군가가 이렇게 해당이 된다면
근본적으로 아픔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잘 참고하셔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도와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어쨌든 좋은 방법으로서 그 사람을 인도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냥 방치하면 아픔을 겪을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저는 첫 번째 궁합을 좀 보고 결혼하라 이렇게 저는 권유하는 편입니다. 여기에 맞는 궁합, 여기에 맞는 궁합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혼하고 이혼하지 않고 사는 방법. 두 번째는 이렇게 충이 있는 경우는 성명학에서는 장명에서는 반드시 형충이 있는 것은 합을 통해서 풀어라 그랬습니다. 합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 장명할 때는 숫자 획수를 갖고 장명하시면 안 됩니다. 자원운에 이런 것 크게 중요치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합을 통해서 장면에서 합을 통해서 그 글자를 잡아서 입혀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럴 때 배우자 운과의 관계에서 알파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성명학을 연구하고 검증하고 데이터를 내보면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보편적으로 편안함을 느끼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신사회가 있는 경우 배우자 자리에 있는데 형충이 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띠를 봐주라. 띠를 보고 사유축생에 해당이 될 때는 오로지 인이라는 글자가 있을 때만 해당이 되지 나머지는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나머지 아홉 개 띠들은 인신사에 형충이 있어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결국은 그 시기를 잘 넘기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근본적으로 수술이 필요하다. 근본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신사에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신사에가 사주에 있는 경우, 원곡에 있는 경우, 대운에서 들어오는 경우, 또 어느 시기에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가. 여기에서도 사유축생이 어느 해에 이런 부분에서 가장 아픔을 겪고 그 고통을 겪는가. 그것도 사주 원곡을 집어넣고 해보면 어느 해에 가장 큰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이 깨지고 배우자와의 관계가 깨지면 삶이 많이 헝클어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 아이들이 이렇게 형과 충을 갖고 태어날 때는 처음부터 합을 통한 장명법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말 이름 가지고 별게 다 나옵니다.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